네, 지역사회의 빅 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또 분석하는 김민욱의 기자 콜럼보 시간입니다. 바브리 코트가 잘 어울리는 김 기자.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취재하고 왔습니까? 우선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인근에 시골 마을들끼리 통폐합한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시골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서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네. 또 젊은 층 인구가 아. 유입되지 않으면서 네. 결국은 마을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인근 마을끼리 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마을 자체가 소멸해버린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마을에 이 젊은 층이 없다고 보니까 네. 마을 그대로 아이울음이 끊긴 마을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시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 소멸의 위기가 우리 네.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이울음이 끊긴 시골 마을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논두렁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모심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어르신께 이 마을에 아이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젊은 사람 없어요. 제일 작은 사람이 70대. 이 마을에는 어린아이는 없네요. 어린아이는 없대요. 한 명도 없어요. 이곳은 거창군 신원면에 좀더 산쪽으로 들어간 산간 지역의 중류마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마당에서 잡초를 뜯고 있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래요. 이 마을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80다 돼가고 뭐 90 되고 뭐 80 넘었는데 뭐 아기가 지 사람 있어. 아기도 없고 지금 일도 못 해서 지금 빠르 죽고 지금 밥도 못 하면서 빠르 죽고 그런데 뭐. 농사일을 마친 뒤 돌아오는 82살 강필주 할머니를 마을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집에서 낳고 키운 6남매는 이미 장성에 타지로 나갔고 남편과도 사별해 이제는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19 시집 오셨을 때 아이들 한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아이고, 전에야 아들 막 바글바글 했지. 한 집에 뭐 모시고 6시 뭐 7시 일이 나눈 게 뭐 뭐든 삼거리 나눈 게 많지 아가. 신혼면 어디에 아이들이 있을까 해서 이번에는 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도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 뿐입니다. 이제만 그 온 아줌마가 제일 젊어. 그 책 들고. 그 방금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 아줌마가 몰라 한 아니 50 좀 넘었을란가. 기예요? 전부 할머니들이 농계네. 젊은 사람 다 나가고. 그런데 아가 없어. 젊은 사람은 다 어디로 나갑니까? 다 도지로 나갔지. 뭐 부산, 서울 뭐 다 갈 필요가 없어. 신혼면 전체 인구는 1,522명. 하지만 올해 이곳에서 출생신고된 신생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70대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지요? 예. 신혼면 전체에서 그 면 전체에서 올해 태어난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이게 그만큼 젊은 여성이 없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확인 결과 네. 3월 말에 이제 신혼면에 가임 여성, 이제 네. 그러니까 20세부터 39세 사이의 여성은 41명에 불과합니다. 아. 그리고 65세 이상 네. 노인 인구는 단 노인 인구는 790명입니다. 네. 이 신혼면 전체 인구가 1,522명이니까 네. 단 0.02%만이 가임 여성인 겁니다. 이 가임 여성 인구가 이 네. 노인 인구 절반 미만이 되면 즉 소멸 위험 지수 0.5 미만을 뜻하는데 네. 이 0.5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나라에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거창군 신원면의 경우 소멸 위험 지수인 0.5의 10분의 1인 0.05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저기 소멸 위험 진입이 아니라 신혼면 같은 경우에는 0.05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거의 이제 100% 소멸된다 뭐 이런 측면의 수준이군요. 예, 이제 소멸 위험 지수가 0에 가깝기 때문에 네. 경남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마을로 예측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남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 경남은 이제 고위험 지역이 주로 이제 서부 경남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제 아, 네. 보시는 것처럼 네. 합천, 의령, 산청, 네. 남해 등인데요. 네. 이 경남 도내의 308개 읍면동 가운데 네. 132곳이 소멸 고위험군, 네. 소멸 위험 지역이 6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두 지역을 다 합치면 전체의 63.6%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경남 지역에 전체 도내 읍면동이 308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네. 과반수 이상이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특히 신혼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렇게 없으니 학교도 다 사라졌겠습니다. 예, 이제 대도시로 나가면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고 네. 특히 이제 학생들이 급격히 줄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라진 아이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폐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운동장은 비닐하우스로 변했습니다. 학교 앞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1961년 개교에 1992년 폐교한 신원면 용현초등학교입니다. 칠판을 보면 언제 썼을지 모를 낙서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한때 이 교실 안에는 수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을 테지만 이제는 폐허로 변한 채 쓸쓸히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신원면에 초등학교 5곳이 있었지만 4곳은 학생 수 감소로 사라져 폐교가 됐습니다. 선생님 다닐 때는 어느 정도 전교생이 있었습니까? 한 400명 넘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한 3, 4학년 때까지 1, 2반이 있었거든요. 운동회 하면 막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이래 그때는. 신원면에 유일하게 남은 초등학교. 전교생은 20명, 2학년은 학생 수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신원면에서 지내니까 뭐가 좋아요? 도시에서는 그 자전거를 못하는데 좀 탈 수 있어요. 아이가 워낙 없다 보니 동네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둘째 또래 아이들은 신원면 전체를 통틀어서 5명 아니죠. 저희 아이를 보고 되게 이쁘다, 귀엽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 힘든데 여기 오니까 아이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되게 많이들 좋아라 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경남에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을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조선소가 있는 경남 거제시나 네. 또 대단지가 아파트가 많은 경남 김해시입니다. 네. 이 가운데 경남 김해의 한 동네를 다녀왔습니다. 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 내 호수 주변을 산책합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기에 만족합니다. 산책도 하고 아기 그네도 태우고 이렇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 아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집 파교하고 어디 가기가 조금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산책도 하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날씨 좋을 때 나와서 그냥 또래들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접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많이 없어서 그냥 여기 오면은 또래들도 많이 접하고 같이 노는 것도 배우면서 뭐 환경이 괜찮으니까 놀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원이 아이들로 넘칩니다. 이게 뭐 저기 신혼면과 비교하면 체험 극과 극도 아니고 예. 여기에 만약에 그러면 지방 소멸 지수를 적용하면 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이곳은 이제 가임 여성의 인구가 1만 300여 명으로 네. 65세 이상 인구 6,500명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렇네요. 이 소멸 지수가 0.5로 아까 떨어지면 소멸 위험 진입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김해 내외동은 1.58로 소멸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창군 신원면 소멸지수가 0.05로 나왔는데 이거 뭐 엄청 큰 차이네요. 그러면 예, 부산은 어떻습니까? 예, 부산은 지금 보시는 바와 네. 같은데 지금 영도구가 0.427로 가장 지금 소멸 위험 단계가 높고요. 네. 네. 이제 반대로 이제 강서구, 북구, 기장군은 조금 이제 소멸 위험도가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이 이제 광역도시인데 네네. 광역도시에서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 농촌의 문제만도 아니고 부산의 구도심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이런 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대책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한 세대가 바뀌는 시기를 보통 한 3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네. 이 시기까지 계속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네. 소멸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멸이란 이제 물리적 의미의 소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 이제 사회 경제적 의미의 소멸을 뜻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본이 먼저 겪었었는데 이 지방 소멸을 연구한 이 국내의 연구자는 지금 일본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이 생활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살 수 있는 환경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청년층도 유출률이
그 일본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10년 동안 성별 고위험 지역들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청년층들이 빠졌어요. 20, 30대 인구가. 아마 뭐 전국에 시골 마을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네,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제 경북 의성입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웃사촌 만들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남도 내에서도 인구 영향을 평가하는 지금 분석에 들어가고 있고 또 네. 미래 인구 맵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저 뭐 젊은 사람들 보고 무조건 일로 와서 이 동네에 와서 애 낳아라 한다고 되지도 않을 문제고요. 결국은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여건도 조성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저 면단위의 조그만 마을들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경남도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